안녕하십니까. 한국 화폐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세월이 좀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한 30여 년 흘러간 1988년도 사용지 500원짜리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세월은 흘러버서 34년이 흘러갔습니다.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성공리에 올림픽을 한 나라가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그 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발행된 500원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보면은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아주 상처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게. 500원짜리 몸 상태가 아직에 뭐 상처투성인데,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이 세척을 깨끗이 하다 보니까 상처만 보일 뿐이지 뭐 녹이 나 있다던 거뭐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가끔씩도 참 보이질 않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중에서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동전을 수집하면서 그 순간에 그때에 뒤집기도 많이 하고, 뒤집기를 하면서 이렇게 얻어낸 동전이 되겠습니다. 발행량 수가 2700만 개에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은 동전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년도 보다 또 작은 동전도 있지만은 2700만 개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아요. 미사용은 뭐 가격이 몇만 원 가고, 우리가 갖다 뭐 이걸 판다고 해도 아마 2,000원 정도는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도 88년도. 사용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88년도 2,700만 개 발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해 그해 연년이 이거 수집을 하시던 분들이 이게 1988년이 빠졌다고 보는데, 요걸 차원 넣기 위해서 화폐상들한테 가서 이제 좀 주시오 하면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 그 4천 원 주셔야 됩니다. 4천 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4,000원을 주시고 사오셔야 돼요. 사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또 판다고 생각하면은, 사는 가격은 4,000원 주고 샀지만은, 절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원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적인 그 사업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팔고사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설정인 4,000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4,000원 주고 우리가 사되, 반면에 우리가 판다 오면은 50은 접어버리고 2,000원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이제 그 세척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홀더 처리해서 몇 회가 묵다 보니까 이렇게 백동인데 색깔이 좀 처음 같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척 동전인데,
초창기 했더니 색이 좀 이렇게 좀 변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사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그 동전을 수집하면서 이제 미사용을 구입하게 된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 미사용도 글자 그대로 쓰지라는 돈을 미사용이라는데, 이 홀더처를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앞으로도 또한 10여 년, 뭐참 20년 가다 보면, 많이 변합니다. 색깔이.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면 아마 두 개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88년도. 귀합니다, 귀해요, 동전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일전에 다 선을 보여드린 그러한 동전이 되겠는데, 동전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늘 봐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기에 또 이렇게 가끔씩 좀 드물다고 하는 동전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게 몇 개냐? 하나, 두 개, 세 개에다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나 되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